그 다음에 106번에 보면 펌프의 정적 토출량이 650일 때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 측정장치 용량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유량 측정장치 같은 경우는 정격 토출 유량의 자, 175%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50에다가 1.75를 따게 되면 이 값이 1137.5. 그래서 자, 요거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측정 범위는 뭐예요? 정격에서 정격의 1.75배 이상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자, 따라서 106번은 4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7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한 값이다. 산출한 값. 각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은 비대화 구조이고 바닥면적 550이다. 그래서 관광기계 시설, 의료 시설, 위락 시설, 근린생활 시설의 능력 단위를 다 한번 산출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 위락 시설은 이제 30제곱미터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시설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든가 그다음에 관광기계 시설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되고요. 요게 만약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마감을 갖다가 불연이라든가 준불연이라든가 난연으로 한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자, 두 배를 할 수 있다. 요런 기준이 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가 좀 해봅니다. 그러면,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550을 갖다가 3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얘가 위락시설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제 18.33이 나와가지고 자 이건 요거는 19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디귿이 지금 19가 나와야 돼. 자 개수가 많은 거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550을 갖다가 50 나눴으니까 11이 나오겠죠? 그러면 니은은 또 11. 자 이렇게 됩니다. 11. 그럼 여기서 2번은 확실한 게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요거는 550을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이제 5.5니까 자,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6이다. 여기. 자 그럼 최종적인 것은 이제 3이냐 6이냐 이게 갈리겠죠. 관광시설도 100제곱미터만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유형이에요. 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108번 갑니다. 전향정이 150이고요. 그 다음에 토출량이 20, 회전수가 1800의 펌프가 있다. 자, 이때 편흡입 2단 펌프와 양흡입 1단 펌프의 비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비교회전도, 자, 비속도. 자, 요거 산출한 식은 n3의 2분의 1승에다가, 그 다음에 n분의 h의 4분의 3승이죠. 1, 2, 3,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n은 이제 회전수고요. 그 다음에 q는 유량. 그리고 h는 양정이고, n은 단수가 됩니다. 요거 단수라고, 단수. 여기가, 자, 유량이죠. 회전수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편흡입 2단. 자, 편흡입 2단이다. 그럼 대입을 해보죠. 2단이다. 그럼 2분의 H가 지금 얼마냐? 150이죠? 자, 요거의 몇 승? 4분의 3승. 그 다음에 NQ. 1800에다가, 자, Q가, 자, 20. 요거의 2분의 1승. 그래서 편입이 2단일 때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15.86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흡입. 일단. 그니까 1단이니까 1분의 150이죠? 그니까 1을 안 써도 되고, 자, 4분의 3에다가 1800에다가 양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반으로, 자, 20을 갖다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거에 2분의 1승.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은 132.8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에 있네요. 그죠? 132.8하고 요거 이제 반올림하면 315.9가 나오니까. 자, 요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굳이 단위를 쓰면 RPM에다가 세제곱의 분해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미터가 되죠? 자, 요렇게 단위까지 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